일봉 앞에 있는 낙차공 곡사라 그러네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갔고요. 아, 여기도 인어가 보이네. 진짜 크다 지금. 죽은 고기도 있고요. 여기서 5km 내려가면은 한강이고요. 밑에는 되게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가기 힘들 건데. 뒤로 후퇴. 다시 내려가면 다시. 큽니다. 한 70cm. 저 진짜 크다. 이거는 완전 거의 한 1m 되겠는데요. 와. 완전 물방고기 반입니다. 진짜 크다. 여기는 완전 메타급인데요. 지금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얕아가지고 저쪽이 분자교 오고요. 여기 용마산. 여기가 분자 1동 앞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엄청 큽니다. 여기는 여기가 밑에 망이 있고요. 여기 돌을 이렇게 쌓네요. 저쪽에 가봐야 되는데, 저쪽에 많이. 저쪽에 엄청 큰 거 올라오는데, 못 올라와요. 저기서 못 올라와요. 여기서 건너왔고요. 낭돌이 엄청 들어갔네요. 저쪽이 동부간선도로 어정부 쪽이고요. 저기 군자교 쪽입니다. 여기는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저쪽보다 물살이 센데 깊어서 여기 많이 올라가겠네요. 와, 물방고기 많이 있네요. 저 건너편에도 많이 있네요. 많다 이거. 저기 중랑천 하루고요. 저기가 성수동. 와, 진짜 큽니다. 완전 메타급이에요. 몰라. 못 올라가. 물살이 여기서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가. 여기로 내려간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못 올라가네, 더 이상.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못 올라가네. 치고 못 올라가. 힘들어. 와, 예.
못 올라, 못 올라. 저쪽에도 올라온 빙어들이 저까지 올라왔는데요. 저쪽에 한 10마리. 저 치고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옵니다. 올라왔고. 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앞쪽이 군자역이고요. 왼쪽에 있는 산이 연마산입니다. 이쪽은 잉어가 없고요. 몇 마리. 이쪽이나 저쪽이나 올라오기 힘드네요. 여기는 물이 너무 적게 흐르고요. 여기가 수심이 얕아서, 수심이 얕고, 저쪽에는 물살이 너무 세고요. 여기가 군자 1동 앞이라 그러면, 저쪽에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저 건너쪽에가 고기가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수심이 얕아서 못 올라가네요. 그리고 여기는 고기가 다 거의 다 큽니다. 메다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